자, 그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의 계산에 대해서 보시면 수요 함수는요. 1400 마이너스 2P고요. 공급 함수가 200 플러스 4P일 때 균형 가격과 이제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그 다음에 뭐가? 공급량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뭐를 몰라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 돼요. 가격이. 자, 그러면 1400-2P가 200 플러스 4P하고 같단 얘기죠.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정리하는 거는요. 여기 부호 있죠. 예,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면 되고요.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200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1400이 있는 대로. 마이너스 2P는 여기는 4P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200이 있을 때 200은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1, 2, 3 이렇게 표현하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의 부호로 바뀌죠. 1400 마이너스 200은 4P 플러스 얼마? 2P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6P죠. 빼면 1200이죠. 그럼 6P가 1200이란 얘기는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6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1이 나올 거고 P가 나올 거고 1200을 6으로 나누면 20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한 거예요?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200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400이죠. 예, 그러면 1400에서 400 빼면 그럼 얘가 1000이란 얘기는 얘도 100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 곱하기 200이면은 800이죠. 200 더하면 얘도 1000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0. 근데 이제 굳이 이 과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냥 암산 수준으로 할수 있죠. 1400에서 얼마 빼고요. 200 빼고 2에다가 4 더하면 6이죠. 그죠? 나누면 얼마 나온다? 200 나온다. 그럼 갖다가 대입을 한다. 뭐 이런 논리죠. 아, 균형에서 주어지는 거는 내용이 좀 간단해요. 여기는. 그래도 계산에 대한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에 대한 거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가시면요. 그 상단 그래프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해놨죠. 예, 이론에서는 이제 그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균형의 이동에서. 균형의 이동에서요. 하나만. 첫 번째 조건은요. 수요만 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요만 변한다는 얘기는 공급은 변화가 있다 없다.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공급이 불변인데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때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량 있죠. 네.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100이었단 얘기예요. 100이었는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량이. 응? 균형량이 증가하죠. 왜? 얘가 늘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요. 얘가 100인데 얘가 150으로 늘었다고요.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상승하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공급이 불변일 때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불변일 때요. 얘가 100인데 수요는 5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00에서. 그러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겠죠. 수요만 줄어들어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공급만 변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도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는데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대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늘어난 거예요? 공급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다음 반대로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인데요. 얘만 50으로 줄었대요. 원래 100에서.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가 공급만 줄어들면서 무슨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격에 대한 거는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내용은 뭐 간단한 건데 근데 이것도 시험에서 내요. 냈던 선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78페이지에 자, 상단 박스 밑에 가면 니은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예. 그랬을 때 여기는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자,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네, 이때 균형 가격하고요. 우리가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자,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어? 아니 여기 제시해 주잖아요. 얘 뭐 했대요? 얘 뭐 했대요? 어머 얘는 증가 아니에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어? 가격은 모르죠. 왜 모르냐면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났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은 불명확하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되죠. 얘 증가하고요. 얘 증가가 같대요. 그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아니 이거는 조건이 같잖아요. 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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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잖아요. 그럼 양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데 여기 수요가 증가했을 때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급도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이라고요.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 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 균형점이 있죠. 이 균형점에서 그대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균형점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 양은 또 불변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케이스는 둘 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고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도 똑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의 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불변인 상태에서 뭐만? 양만 늘어난다고요, 양만. 그러니까 원래 균형점에서 그냥 우측으로 수평 이동하잖아요. 그죠? 네. 좌우로 수평 이동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죠, 증가. 아니 이게 눈썰미로 보더라도 이게 계속 증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다 뭐겠어요? 다 증가란 얘기죠.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자,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어요. 근데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고요. 얘는 100에서 110으로 늘은 거예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그래야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자,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증가니까. 증가인데 뭐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 그러면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결국 수요의 증가보다는 공급의 증가가 커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자, 그럼 반대로 얘도 감소하고요. 얘도 감소한대요. 그죠? 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가격은? 가격은 불명확하죠.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많이 감소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얘 감소하고요. 얘 감소가 같대요. 같으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요? 가격은 불변이죠. 자, 불변이라는 얘기는 얘가 100에서요. 90으로 줄었는데 얘도 100에서 90으로 줄었다고요. 그럼 새로운 균형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인 거죠. 줄어든 양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 상태에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근데 공급도 어떻게 돼요? 공급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뭐는 줄어들고요?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그대로죠. 예,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림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균형점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공급이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역시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나중에, 근데 이게 그림으로 해서 또 못 찾는 분들이 있고 다양해요. 어쨌든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요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둘 다 감소니까. 그럼 가격은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초과 수요가 되는지 초과 공급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죠. 수요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뭐가 더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잖아요.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고요.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죠. 무슨 상태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일 거 아니에요. 얘는 90으로 줄었는데 공급은 100에서 50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이해하시겠나요? 이 과정을. 이게 이해가 돼야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수요는 증가하는데요. 공급은 감소한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요? 양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늘었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눈썰미로 봐도 그렇죠. 같은 색으로 가면 그냥 계속 같은 색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조건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초과 수요 상태라고 했어요. 초과 수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불변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얘가 100에서 110으로 늘었어요. 근데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어요.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은 그대로지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확인해도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수요는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할 때 공급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불변이잖아요. 아까 그랬었죠. 균형점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은 가격만 변하는 거지 양은 그대로라고. 그죠? 수요의 증가가요.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요? 알려주잖아요.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증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얘는 100에서 150으로 늘었는데 얘는 100에서 90으로 줄었다고요. 그죠? 응.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양은? 양은 감소하죠. 왜? 증가보다 감소가 크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죠. 얘가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 그러면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늘어난 양보다는 줄어든 양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한대요.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조건은 무슨 상태예요? 초과 공급이니까 하락하는 거죠. 양은? 모르죠. 그 크기를 구별 안 해줬잖아요.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죠. 양은? 불변이죠. 감소하고 증가가 같잖아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공급은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는 그대로인데요?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하락하죠. 이렇게. 그 조건이죠.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좌우로 움직일 때나. 자, 그 다음에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어? 하락하죠, 하락. 아, 생각해 보세요. 얘는 100에서 50으로 줄었고요. 공급은 100에서 110으로 늘었대요. 여전히 뭐가 많은 상태예요. 공급이 많은 초과 공급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초과 공급이라니까, 이 조건이.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고 있다고요. 근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하락한다니까요. 양은 감소가 증가, 아, 감소보다 증가가 크니까 얘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보시면 가격의 움직임은 다 같잖아요. 그렇죠? 양의 변화는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알 수 있는 거고, 이쪽 애들은 양의 움직임은 다 같잖아요. 근데 가격에 대한 거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가격을 구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 둘을 보시게 되면, 얘네 둘을,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수요하고 공급이 변하면요, 이 가격이 변해요. 변하는데 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공급이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수요 증가하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이 움직임이 반대로 나왔을 때는 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수요를 보고 판단하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일 때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도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수요가 줄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 옆에 그 80페이지 뒤로 가시면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근데 얘네 움직임이 반대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격의 움직임은 수요를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3, 4, 5번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크기의 변화는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이 5번밖에 없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애가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거를 맞추라고 준 거예요. 배열을. 이거를 아는 사람은 5번을 찍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래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이동하는 것도 정리는 해드리는데, 근데 또 그래프라고 그러면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이 해주는 거는 각도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할 때는 각도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동에 대한 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무난하게 또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한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면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여기는 그냥 매년 시험에 나와요. 탄력성은. 계산으로 나오든 이론으로 나오든 간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이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크기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왜 수치로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건설사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분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분양가를 갖다가 10%를 인하를 했어요. 그냥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니까 당연히 분양 신청이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분양 신청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이게 몇 프로가 늘어나는지를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10% 인하한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면 10%를 인하를 해 나는 건지 5% 인하에 나는 건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탄력성 개념이에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또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뭐로?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러면 탄력성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게 수요의 탄력성을 기준할 때 종속변수 있죠. 네, 종속변수가 뭐 있어요? 네? 종속변수가. 아까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종속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는? 가격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죠.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뭐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독립 변수. 얘네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고 해서 얘는 무슨 변수? 예, 종속 변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속 변수의 변화를 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수요량일 거 아니에요. 종속변수니까 이거를 무슨 변화율로 나눠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런데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XJ 가격의 변화에 따른 XJ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애들은 XJ 가격 변화에 따른 YJ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 교차 탄력성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배우신 거예요. XJ 가격이 상승할 때 YJ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XJ가 YJ는 무슨 관계겠어요? 그럼 대체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가격 탄력성만 중심으로 냈는데 요즘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 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81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단에 탄력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라고 해 놨잖아요. 81페이지에. 그 박스에, 상단 박스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가면 수혜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요. 부호에 가격 탄력성만 이렇게 뭐로 표시되어 있어요? 절대값으로.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고 그냥 플러스 상태로서 우리가 측정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이제 수요에 뭐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보시는 거죠. 자, 수혜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뭐,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읽을 때. 그러니까 분수식이 있으면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수혜량을 먼저 찍고 가격을 찍으면은 계산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 분수식은 항상 변수가 세 개 변수예요. 세 개 변수잖아요. 세 개 변수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산할 때는 두 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값을. 두 개의 변수 값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계산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수혜 가격 탄력성이 0.9일 때 가격이 2% 상승했대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수혜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변수를 두 개를 주죠. 그렇죠? 두 개의 변수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를 주고 나머지 이 수혜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격이 몇 프로? 2%. 얘가 얼마? 0.9죠. 여기서 분자의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죠? 분모에다 요 몫을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어떻게 돼요? 아, 2,90 하니까 1.8%일 거 아니에요. 1.8%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아, 뭘 늘어나요? 늘어나기는. 아니, 앞에서 그래서 수요 법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은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죠? 김총각, 이 시점에서 아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 진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 수치에 대한 것만 구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냐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겠죠. 가격이 2%가 상승할 때요. 수혜량이 1.8%가 어떻게 돼요? 감소했대요. 이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 탄력성의 수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수혜량이 지금 몇 프로? 1.8이잖아요. 얘가 몇 프로? 2%잖아요. 그러면 1.8을 뭐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0.9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얘가 0.9일 때요. 여기 보시면 수혜량이 1.8%가 어떻게 돼요? 줄었대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몇 프로가 변하는지를 구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은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산했어요? 여기다 이거 곱해서 올라갔죠. 이건 반대의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에 나누기면, 아, 역수면은 나누기죠.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을 뭐로 0.9로 나누면 얘가 2% 나온다고요. 요거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만 주면 관계가 없는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같이 묶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걸 갖고 계산을 정리하다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유형이 다르게 나오면은 그게 틀리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정도는 암산 수준이니까 할 수 있는데 탁 부딪혀봤을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제껴야 된다고요.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내가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실전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 작년에 그 실패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그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식으로 뭐 계산한 거 기억하시나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뭐 백화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설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반반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 요구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이게 발생하는 시점이 항상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근데 얘가 2년 후라고 주는 거예요. 조건을 2년 후라고 주면은 이게 자승이 들어간다고요. 할인할 때.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0.1이 있다면 0.1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할인율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를 못하고 자기는 그냥 항상 1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안 나오죠. 이거 원래 할 때 참 쉬웠던 건데 라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지문 안에 다기가 계산한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본인은 그 시점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뭐는 가고 있는 거예요. 어째 시간은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틀리는 게 아니라 두 개 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그냥 하셨다가 계산을 만약에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론을 다 풀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나마 내가 자신 있는 유형에 도전을 해서 그거 한번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중간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의 이제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이런 거죠.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요. 수혜량이 11%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수혜량이 10%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수혜량이 9%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가격이 지금 상승했잖아요. 그럴 때 얘네가 지금 전부 다 감소하죠. 네. 왜 다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했잖아요.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다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나는 소비를 많이 줄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줄이지 못하는 상태 있죠? 그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죠. 근데 많이 내가 쉽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의 조절이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 그리고 얘가 변할 때 이 변화의 크기가 같죠. 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10분의 10이잖아요. 1이겠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뭐가 커요? 수혜량의 변화가 크죠? 1.1이죠? 1보다 크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큰 거예요? 양의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쉽게 조절을 많이 할수 있는 경우죠. 근데 얘가 10% 변할 때 얘는 9%밖에 안 변해요. 그럼 0.9잖아요. 그럼 1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죠?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럼 원래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소비하는 양을 확 줄여야 되는데 많이 못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제. 주로 필수제에서는 이런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수혜량의 변화가 작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시험 지문으로 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표현도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한 번은 맞는 지문으로 줬으면 한 번은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는 주로 무슨 재화에서? 얘네는 주로 사치재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요. 사치재들은 그래서 대부분 가격을 인하할 때 소비가 늘어나요. 확. 자,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어요. 간혹 마트에서 이 세일 전단지가 들어와요. 그죠? 세일 전단지가 들어올 때 일면에 실리는 애 있죠? 네, 얘네가 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남성 정장이에요. 여자분 같으면 모피 코트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게에서 소비할 때요. 맨 마지막에 소비하는 게 이거예요. 남성 정장. 그죠? 근데 남성 정장 한 벌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돈을 주고 살라고 그러면 이것도 비싸다고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할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양복 정장 한 벌에 100만 원 주고 샀을 때 3개월 할부하더라도 성환의 부담이 큰 거죠. 그럴 때 얘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85%에서 몇 프로? 15%. 그럼 100만 원짜리인데도 15만 원이면 살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제 사는 거예요. 이때. 그것도 3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구매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들은 가격을 뭐 했을 때 하락시켰을 때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탄력적인 거하고 비탄력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때 소비하는 양을 원래는 확 줄이고 싶은 게 소비자의 심리예요. 근데 많이 못 줄이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가 무슨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필수재에서 마트에 갔더니 된장, 고추장 가격이 뛰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걔는 계속 소비해야 되니까 소비하는 양을 대폭 못 줄이겠죠. 네, 그럴 때 반응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있어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뭐가 있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혜량이 아주 상당히 크게 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얘도 시험에서 가끔씩 쓰는 애예요. 근데 최근에는 비탄력적인 것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얘네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발췌가 가능한 거예요. 개념 정리는 분명히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랬을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와요.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할 때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돼요? 수평선으로 표현돼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로? 수평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82페이지 그 하단에 가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우리가 만약에 임대업자가 임대료 올릴 때 있죠. 네, 올릴 때 임차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일 때 올리는 게 좋아요? 비탄력적일 때 올리는 게 좋아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지 임대 수입이 늘어난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거는 조금 이해만 하시면.